네. 13장 15절 말씀을 이건 이제 개역성 개역 개혁, 개정판인데 개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어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혹시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뭐 수도권에 많이 나오고 이쪽에는 별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또뭐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염려 때문에 또 교회에 배도못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또 다음 주부터 방역수칙을 더 강화시킨 특단의 그런 대책을 이제 세운다고 하니까 이런 지금 연말 연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어 그런 어떤 대목을 보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하면서 사업에 대한 그런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보면 좋은 소식은 거의 없고 별로 안 좋은 소식.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우게 하고 하는 이런 소식들만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사업이나 자녀들,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1편의 말씀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언제 이것을 다윗이 썼을까 이 다윗의 비탄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 시가 시편 31편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였을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때그 블레셋의 장군이 골앗을 쓰러뜨리고, 이래 국민적인 그런 영웅으로 떠오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풀어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쫓고, 그래서 이 다윗이 쫓겨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20편, 31편 을 읽으면서 보니까.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언제였는가 보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 왕위를 찬탈하고 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리고 아버지의 그 후궁들과 함께 대낮에 거기 지붕 위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다윗의 그 밑에 있던 장수들 대신들 군인들이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전부 다그 아들인 압살롬의 편으로 다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민심이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가지고 정말 이제 그 아들의 칼을 피하여서 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다윗이 그때보다 더 힘든 때가 있었을까? 어, 정말 초라한 그 소수의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 맨발로 그것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뛰쳐나와 가지고 아들에게 붙들려 죽을까봐 도망칠 때 그때 쓴 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이슨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하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 근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근심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다이슨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근심 걱정을 하게 되면 눈도 우리 영혼도 녹아내리고 몸도 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너무나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계속 1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사랑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얼마나 인생이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내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다이슨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임신에서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는데 내가 이 죄악 때문에 이 벌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 어쩔 때는 뼈가 다 떨리고 쇠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어떤 고통과 이런 것을 겪을 때가 있죠. 11절에 계속 봅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힘이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고 지금 외면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2절에 봅니 내가 잊어버린 바람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아것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하고 믿었던 사람 또 이렇게 자주 만났던 사람도 죽은 지 오래되면 마음에 두지 않고 다 잊어버리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는 건내 인생이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깨어진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내 생명을 빼앗기로 껴야 했나이다 다이슨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의 밑에 있던 그 모사 아주 놀라운 그런 이 모략을 베푸는 아이도비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모사가 아들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압살롬에게 다윗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군대를 보내서 쫓아 죽이자고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여기서 그들이 나를 치려고 은원할 때 함께 은원할 때내 생명을 빼앗겨롭게 하였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싸워줄 군대도 없고 백성도 없고 대신들도 없고 다 떠나가고 소수의 사람만이 있는 이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을 때할수 있는 것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도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할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1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계속 보겠어요 내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경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내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의비밀이친 그물에서 뺏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 니 하나님께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깊은 기도를 간절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31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시대가 주에 있사오니 아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원수와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깊은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요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나의 앞날도 내 모든 것이 그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도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있고 내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으니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없고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해할 수 없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불안했던 마음에 평안이 온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과 소망이 여러분 다시 생겼습니다. 사랑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들려오는 흉한 소식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오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은 나의 앞길도 나의 일생도 나의 생명 내 건강, 가정, 자녀들, 사업, 미래, 노후도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못되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살고 죽는 것 나의 영원한 운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그래요 당신의 모든 것은 옆사람에게요 아, 다시 해야 해요 아이 왜 갑자기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 좀 앞뒤로도 합시다.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사업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노후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성공과 실패.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어린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나의 건강을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다르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28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영혼의 목자로 삼으면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내 손에서 그 말은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키면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망하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사랑의 손을 그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내 가정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그 사랑의 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예수 그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일생,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을 그 권능과 능력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모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으니 예수 그리소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내 자녀들도, 사업도, 미래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노후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의 손이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지켜 주십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여러분의 행사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고 여러분이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부딪힙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의 손입니다.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그분의 손에 맡기면은 그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했잖아요. 주님께 그 염려를,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맡기면은 그가 돌보시고 그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그 모든 염려를,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돌보시고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고 왜 우리가 염려하고 왜 우리가 불안합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예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너희 모든 문제, 모든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러면 그가 해결해 주실, 그가 돌보실 것, 그가 너의 행사를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다이순 어떻게 했습니다? 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맡겼어요. 조금 전까지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탄식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맨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근심 속에서 사느냐?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주님의 손에 맡기지 않고 내가 그걸 붙들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의 노후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아유 나는 노후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나의 미래, 나의 앞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내 생명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생명 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주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돌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안 맡기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늘 염려와 불안과 걱정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되는데, 안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주님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겠잖아요.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면은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방황치 않게 해주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여호와 일에 예비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네, 에레미아 31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에레미아를 통해서 말씀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잖아요. 그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유다라고 했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이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라. 여기 보면 이 새로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이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해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그 조상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모든 피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권능과 능력의 손에 맡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의 손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폭풍우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 이 손을 붙들고 가서서 그런 우리가 복음성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폭풍우 흑암 속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있는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이시 10편, 31편, 15절에 그랬잖아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으니, 나를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 나라가 망해 가지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그를 도와줄 사람도 이끌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이 어린 소년인 다이슨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와 인생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자신의 미래, 자신의 운명,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속 어려움을 만나도 해결해 주시고 또 무슨 문제를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세계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되기도 했어.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새로운 세계의 강자가 됐을 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됐는데,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단네를 송사할 거리를 찾았는데, 아무리 송사하려고 해도 송사할 거리가 없어요.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한달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왕의 권위와 위험이 더 높아질 건 왕은 자기가 종이하는 다니엘을 해하려고는 이런 대적들의 이 못된 신하들의 음모가 있는 줄을 모르고 그 말을 듣고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공포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그 조서 지금부터 한달 동안 왕위에 누구에게 뭘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으로 집어넣는다는 조서가 써가지고 도장이 찍어서 공포가 된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나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 이건 뭡니까 저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아멘 아무리 원수와 내적들이 나를 애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운명 나의 생명 내가 살고 죽는 거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곧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거두어 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도 보면은 좀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직 좀, 어, 주님 앞에 가기에는 그런데 너무 좀, 어, 이렇게 아쉬운 그런 나이에, 막 어떤 분들이 막, 전에 여러분 어때요? 그 우리 몇년 전에 김선영 목사님 여기 왔었잖아요. 그, 그분이, 어, 작년, 재작년에 그, 그분이 지금 60도 안 됐어요. 50대 중반인가 그런데. 근데 어때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어 서현 목사님 우리 교회 몇번 오셨던 그 목사님도 어떻게 돼요? 어, 60도부터 안돼 가지고 어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를 가고 열심히 주일그 근데 이번에 또 제가 이제 지난 지지난 주인천의 온제자 교회라기 하죠. 전도에는 방학이 없다 이거 우리 교회 와서 전도 부흥회도 했던 박상철 목사님 그분이 어 저한테 이게 보니까 뭐가 떴어요. 근데. 어뭐 소천했다고 아 그래서 아니 저보다 몇 살이나 이제 더 나이가 적은데 그 제가 이제 전화를 해 봤더니 예그뭐음뭐이 암이 조그만 게뭐 하나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5년 전인가 수술을 했는데 그러 열심히 살고 왔는데 뭐 특별히 무슨 이상 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아프리카에다 학교들을 세우고 뭘 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전신에 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수술 안 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수술한다고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16시간 동안 수술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 그 전주에 내가 보니까 설교가 올라왔는데, 쌩쌩 해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이슨은,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살고 죽는 거 주님 손에 있다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 죽을 거라고 했어 저 사자구리 들어가서 못 살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안 죽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니까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나의 건강도, 나의 미래도, 노우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 돌아온 사람들도 있는데 돌아오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살게,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왕비가 되고 또 국무총리가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 외국인요 비천한 신분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미래와 일생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 가지고 그 정말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될수 없는데 그 가능성이 0.0001%도 안 되는데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방법으로 에스더가 이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 그 당시 하만이 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총리가 모르드게가 성전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모든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왕의 그런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공포했어요. 이제 모든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니 완전히 모든 것이 역전됐어요. 결국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 마당에다가 장대를 세워놨는데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려 죽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분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내 힘으로는 대항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르드. 아니,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어전에 나가면 그 나라 법은 왕비도 죽여요. 근데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3일 동안 금시간 다음에 초췌한 모습으로 어전에 죽으면 죽으려 나갔어요. 하나님께 살고 죽는 거다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죽으면 죽으려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 나라의 법을 어기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어떻게 그러게 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사랑하면서 조금만 어떤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수 없는 일이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요, 아 이거 안 된다, 틀렸다, 끝났다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주님 손에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해결이 안될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에르메아 18장은 너희가 내손 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아메. 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시대가, 내 가정이, 내 미래가, 나의 노후와,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사업,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로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상상도 못할 구하지도 않는 것까지 축복으로 더해 주십니다 이, 이걸 이 알아야 돼. 모든 것이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살고 죽는 거 이게 모든 게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아,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먼저, 내 것을 먼저 구하고 나의 알일하고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이러면서 여러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안 돼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그분이 그 손으로 걷는 건과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통치를 마치고 이제 죽음 앞,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일생에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의 성전건 축을 위해 바치면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오는데 일부 분만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험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여 하나님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여기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어디로 온다고요? 주께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부와 귀 부와 존귀,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주는 만유 만물의 주재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로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은 부와 귀가 축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아,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요. 아, 내가 열심히, 내가 물론 열심히 해야죠.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와 귀를 여러분에게 주시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이세에게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다이세 그 평생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손에 부하기가 있고, 위험과 권세와 능력, 크게 하신과 강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걸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미래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라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도, 여러분의 일생도, 건강도, 생명도, 가정도, 자녀들 사업도, 나의 노후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나의 영혼의 운명,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어린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간절히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달려 있으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의 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책임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시대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 이내 시대, 나의 일생, 나의 건강, 나의 생명,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간절히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로이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